최고의 뷰티 카운슬러, 여자보다 여자를 잘하는 남자, 성형외과 전문의 박원진 원장. 눈이 좀 이렇게 많이 크지가 않고 이렇게 속상 커플이고 혹 커플이다 보니까 거의 그래서 말려 들어가요. 그래서 눈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일하는 쪽이 이제 학교다 보니까 빨리 회복돼서 빨리 좋아지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. 평소 작고 찢어진 눈이 콤플렉스였지만 긴 회복 기간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망설였던 베러글스 사라. 안녕하세요. 그녀가 녹화 3일 전 쌍꺼풀 퀵 성형에 도전했다. 정한 씨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 복합매몰법이라는 방법을 시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. 베러글스 설안이 받게 될 쌍꺼풀 시술은 빠른 회복이 가능한 매몰과 쉽게 풀리지 않고 눈두덩이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절개법의 장점만을 가져온 복합매몰법. 이는 간단한 마취 후 자신에게 어울리는 쌍꺼풀 라인을 그리고 눈꺼풀에 네다섯 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쌍꺼풀을 만든 다음 봉합하는 방법으로 3일 정도면 실밥을 모두 제거할 수 있고 수술 흔적이 거의 남지 않는다. 네, 잘 끝났어요. 약간 멍들어있는 상태고 2, 3일 정도 조금 더 부을 거예요.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되면 좋아지실 거로 생각하고요. 그 안에라도 매몰법은 나다니시기 불편하신 정도는 아니니까 환자분 굉장히 편안하시죠. 외꺼풀 때문에 더욱 작고 날카롭게 보이던 그녀의 눈. 단 20분 만에 예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 눈으로 감쪽같이 변신했다. 생각보다 아픈 것도 없었고 눈 떴다가 또 몇 번 했더니 다 끝났다 하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괜찮게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그래요. 저는 여기 코요. 조금만 이뻐졌어도 소원이 없겠어요. 오똑한 콧대, 날카로운 콧날을 갖고 싶은 베러걸스 이고은. 녹화 하루 전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?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적당히 낮은 코죠.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긴 하지만 뭐 한 길게는 3년, 5년도 갈 수 있는 그런 필러들을 미간과 코끝에다가 삽입하는 시술이죠. 그녀의 콧대를 높여줄 시술은 필러. 먼저 필러를 이용한 코 성형은 마취 연고를 20분 정도 바른 후 진행하게 되는데 마취가 끝나면 미세한 양을 조절해 성형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고 개개인의 얼굴의 윤곽에 맞게 원하는 모양대로 코 모양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. 10분가량의 짧은 시술을 끝낸 베러걸스 이고은. 특히 필러 시술은 끝나고 바로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어 수술에 대한 부담이나 시간적인 부담으로 성형을 고민하는 이들이 주로 찾는 방법이다. 살짝 멍든 느낌이기도 하고 얼얼하기도 하고 그래요. 약간 지금 부어서 많이 어색할 것 같아요. 많이 네, 경과를 지켜봐야 돼요. 눈, 치아, 코.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베러걸스들의 감촉 같은 변신. 달라진 그녀들의 모습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. 3일 전에 눈, 이틀 전에 치아, 네. 하루 전에 지금 코 필러술까지 봤는데 다 지금 궁금해서 말이 너무 없어요. 궁금하거든요. 저희 주인공들을 한번 이 자리에 모셔볼게요. 나와주세요. 지금 이고은 씨가 코, 네. 양소정 씨가 치아, 그리고 서란 씨가 눈. 와, 우리나라 과학 진짜 좋다. 아니 지금 어떻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? 세 분 다? 어제까지는 멍든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네. 얼음찜질을 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. 우와. 제가 시술을 받고 나서 집에 갔는데 어제까지도 그렇게 아픈 느낌이 없었어요. 아니 지금 봐도 되게 자연스러우세요. 뭐 이렇게 고친 코 같아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네.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? 만족 100%입니다.
그리고 또 우리 설원 씨. 네, 지금 눈에 확 띄게 달라지셨습니다. 이 눈이. 이제 이게 절개가 아니고 매몰법이라고 그렇죠. 아까 나온 것 같은데. 그러면 또 금방 끝나나요? 그렇죠. 금방 끝나고. 보통 이제 옛날에 매몰법은 잘 풀렸는데 최근에 하는 그 복합 매몰법이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실을 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안 풀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거죠. 지금 3일 전에 하신 거잖아요. 네. 지금 붓기가 다 없어진 건가요? 아니면 좀 남아있는 건가요? 사실은 아직은 조금 남아서 눈뜬 살짝 부담은 있는데요. 그래도 눈 못 뜰 정도로 부었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지금 봐도 뭐 3일 전에 쌍꺼풀 수술하셨는데 라고 전혀 모를 정도로 붓기가 없으세요. 부럽다. 정말 부럽네요. 요즘에는 흑성형 이런 게 유행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고요. 뭐 옛날 우리가 10년, 20년 전에 수술은 본전 성형이라고 할까요? 쌍꺼풀 하면 한 40년 가야 된다. 한 20, 30년 부자연스럽고 한 10년 자연스럽고. 그런 시절이 있었으면 지금은 사실 이런 식의 퀵 성형, 자연스러운 성형 아니면 뭐 고급스러운 이런 성형들을 하죠. 조금씩 티 안 나게 예뻐지는 거. 그게 여자들의 바람인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세 분의 배러걸스 여러분들은 정말 성공하신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아, 진짜 축하드립니다.